나무 체스트도 아니 크래프트 박스도 버리고 왔는데. 아, 저쪽에 다이아 있을 길인데. 아, 여기가 정말 큰 동굴이었군요. 저 협곡도 이어지고. 이 처음 판 곳이. 정말 크네요. 뭐야, 여기 있네? 아이고. 좀더갈수 있겠네요. 나무 막대기는 좀더 남았네. 저거를 다시 켜갑시다. 요거. 여기 좀온 김에 잔뜩 털고 갑시다. 여기. 광산. 좋아. 대신에 단점이 어두워지죠. 물 떴는데? 방금 뭐였죠? 다시 누르니까 없어졌네요. 그냥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 밑에 뭐 용암이 있겠죠, 또. 이쪽 한번 가봅시다. 걷기 힘들어. 이제 어디가 다이아를 캔 곳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저기 많이 들쑤셔 나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깜짝이야. 위험했죠? 또 저쪽이랑 연결돼 있어요. 좋고. 물 휩쓸리면은 진짜 죽겠네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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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넓으니까 이쪽 먼저 갑시다. 여기서 한 덩어리 캐오면 이제 네 번째 맞죠? 정말 순수하게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네요. 광산질. 그래도 적응기 한번 시작했으면 뭐 다이아 풀셋이라든지 뭐 뭔가 하나 완성한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이아를 좀 캡시다. 아유, 깜짝이야. 아, 그리고 트위터 하시는 분 있으면 트위터도 한번 팔로우 주세요. 바로 마팔할 테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또 요거 영상 좋아요, 뭐 댓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이쪽에서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 켜갑시다. 분명히 있어요. 위험한데, 이렇게 가면. 다행히 용암은 없네요. 지금 좀 어둡나? 아이고.
용암이 이게 다인가? 별거 아니네요. 아, 돌을 못 먹고 있구나. 섬로감을 버릴까요? 또 버릴 거 없죠. 갑시다. 아, 요 근처에서 살짝 기대해봤는데 없네요. 이쪽으로 딱 다섯 칸만 캐보고 없으면 저쪽 갑시다. 네, 다섯. 없네요. 없으니까 저쪽 갑시다. 이쪽으로. 여기 좀 많이 넓은데요. 좀 많이 넓죠? 오, 좋고. 와우, 좋아. 뭔가 이 쾌감은 뭐랄까요? 치유되는 느낌? 아무튼 좋아요. 일 열심히 했으니까 빵좀 먹고 계속 일합시다. 여기서 한 덩어리 딱 해주면은 딱인데. 그게 나올 가능성도 높죠? 있을 법한데요. 아, 여기서 자꾸 물에서 올라오는 물방울을 다이아몬드 그 원석에 박혀있는 그거로 봐요. 없을까? 아이고, 돌아갈까요? 돌아갈까요? 여기에 물 한 번만 부어보고. 뭐야 이거. 에이. 여기에 물 한 번 붓고. 아, 저기 뭐 없는 거 같죠? 아, 소리 진짜 소름 돋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갑시다. 돌고갱이 하나 들고. 아, 보기만 하고 갑시다. 보기만 하고. 혹시 모르니까요. 아, 뭐야, 어디야. 올라오면 오지 좀. 아, 진짜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났네요. 좀비도 와, 그러면 오는 김에. 아이, 뭐야, 뭔지. 영광의 상처. 아니, 뼈를 줘, 뼈를. 왔다, 왔다. 오케이. 왔다, 왔다. 다 와, 다 와. 응? 못 오네요. 템 정리 좀 합시다. 돌 버리고. 요, 뼈가 더 중요하죠. 뭐지? 여기? 아무튼, 잘 못 오네요. 여기에 뭐가 있나 봐요. 와라. 쟤들은 못 오나 봐요. 거기 있어라.
아, 저 두놈인가 소리? 그런 거 같죠? 시끄러우니까 죽이십시다. 층간소음. 아, 아닙니다.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죠. 네, 뜬금없는 시사. 없죠? 저놈들이 소리낸 거 맞네요. 요 용암만 딱 가보고 없으면 돌아갑시다. 오늘도 네다우스 덩어리 캐기로 했는데 쉽지 않죠? 없는 건가야. 여기 딱 진짜 나오면은 짱인데. 나오면 재밌는데. 안 나오네요. 갑시다. 이번에도 좌표 보지 말고 한번 찾아가 볼게요. 어떻게든 올라가 보면 나오겠죠? 요거 흙에서 어디지? 뺑뺑 돌고 있네. 어디 올라가는 길이 있을 텐데. 길을 개척합시다, 그러면. 여기 길이 돼 있네요. 뭐야, 이거. 오! 이거 그거네, 그 스포너죠, 스포너 몬스터. 여기서 몬스터 계속 나와요. 저거 안 부수면. 아이, 너 뭐야? 서포터가 왔네. 서포터 먼저, 기본이죠. 원거리 서포 먼저 잡고. 얘들 이거 안 캐주면 계속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오, 안장. 안장 요거는 조합이 안 돼요. 요런 데서 구해야 되죠. 안장 먹고. 그렇지. 이게, 우리 보고 놀자고 오는 걸수 있는데. 힘들죠, 좀. 오? 천둥? 천둥도 치나요? 마크에? 오, 뭐야, 이거, 이름표? 오, 안장. 이런 거 들고 와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 조합이 안 되거든요? 돌 뺍시다, 돌. 돌은 이제 널렸어. 철도 널렸어. 철 버리고, 화약 챙기고. 오, 개꿀? 뭐죠? 개꿀이네, 아무튼. 요거 좀 들고 가볼까요, 요거? 이끼돌? 요거, 꾸미기 좋을 것 같은데. 집 디자인하기에. 버려, 천둥 소리? 뭐죠? 천둥이 치나요? 마크에? 그리고 천둥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뭐 특이한 지형이 또 있는 건가, 이 근처에? 아무튼 아까 그 NPC 마을 못 찾은 대신에 뭐 이런 거 발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발견했네요. 그 상상도 못한 몬스터 스포너. 이 가끔 요런 스포너 안 부수고 여기에 뭐 길을 딱 만들고 우리가 때릴 수 있는 구멍만 하나 딱 뚫어가지고 레벨업 사냥터로 쓰는 분들 좀 계시던데
귀찮죠? 뭐 레벨 있어봤자 할수 있는 것도 뭐그 인첸트밖에 없죠. 어허. 아무튼 그 천둥 소리 좀 그렇네요. 뭐지? 다음번엔 인첸트도 좀 해야겠어요. 다이아 곡괭이 만들어 와가지고 저거 옵시디언 좀 캐가고 해서 아무튼 몬스터 스포너 털어서 게이드 봤죠, 게이드. 아, 네. 갑자기 살짝 문제가 생겨서 녹화를 잠깐 끊었다가 했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흐름이 뭐 끊기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아, 금 아깝네. 금은 좀 캐고 싶네요. 아, 쿨하게 버립시다. 쿨하게 버리고. 아, 나간 입구가 없네요. 지금 Y가 40이니까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죠. 네. 한 60, 한 5? 65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 높죠. 다른 출구를 찾아봅시다. 덤벼, 덤벼. 또 있네? 오. 설마 스켈레톤 스포너? 근처에 이기긴 돌 있, 에너, 이기긴 돌 있나 주의하면서. 없네요. 아, 스포너도 아니면서 덤볐어. 아, 저 화살을 챙겨야 되는데. 그냥 화살을 뭐, 만들면 되죠. 이름표 요거는, 아마도, 그거 뭐지? 말? 아, 말 말고 다른 동물에도 되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올라가서, 그, 우리 집에 있는 닭 있죠, 닭? 닭한테 이름 한번 지어줘 봅시다. 친근하게 다가왔어. 아, 저 활도 만들기 쉽죠? 버려도 돼요. 아, 여기 왠지 길인 것 같은데. 아니네요. 아무튼 저거 이름표가 그 동물에다가 이름 붙여서 해주는 거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이름표. 저게 말에는 되는데 다른 동물에 되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정말 큰일 났네요, 이제. 곡괭이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이런. 아, 괜히 자꾸 얘기하면서 걷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광산을 계속 캐고 있었네요. 그럼 이제 진짜 자연적인 길을 찾는 수밖에 없는데. 좀비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하고 갈까요? 인사. 오우, 깜짝이야. 아유. 여기 이쪽 나가는 길이 있겠죠? 아, 나무가 없네. 아, 큰일 났네. 거미.
말이 오네요. 올라면 오지. 안 오네. 생각합시다. 선빵 필승이죠. 하지만 방어가 최선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반대구나. 공격이 최선의 방어죠. 별거 아니네요. 아, 괴롭다. 아, 제발 나가는 길. 저 어렴풋이. 밖인가? 이 어스름한 빛이. 아, 진짜. 아이고. 바뀌죠? 네. 확실해요. 어스름한 빛은. 나왔네요. 아휴. 아, 또 진짜 갇히는 줄 알았네요. 이득 많이 보고. 저 안장은, 저기, 누구야. 말이나, 돼지에다가 이제 해서 탈수 있죠. 아, 돼지 한 마리 끌어올까? 돼지가 옛날에는 조종이 안 돼서 그냥 지 맘대로 걸어서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종이 좀 되죠. 당근 낚싯대 만들어서. 네. 아, 이쪽으로 이렇게 우회하죠. 당근 낚싯대 만들어서 돼지를 끌고 가고 싶은 으로 끌 수, 아니, 끌고 가고 싶은 곳으로 끌고 갈수 있잖아요. 제가 탄 상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전이 되죠, 돼지로. 아무튼 돼지 한번 근처에서 돼지 있으면 끌고 와서 돼지 타볼게요. 돼지가 사람보다 빨랐던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 찾았다.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이놈들 어차피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죽이고. 어떻게 저기를 이렇게 들어갑시다. 몬스터들은 기본적으로 점프를 안 하죠. 하려나? 혹시 모르니까 부수고. 아, 집 왔다.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아, 집 왔다. 오늘 얻은 거 한번 볼까요? 돌, 뼈, 레드스톤. 와, 상자가 또 찼네요. 상자를 하나 더 만듭시다. 아, 슬슬 정리를 해줘야 하나. 아, 아닌가? 이게 제가 정리하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막 혼자 할 때는 진짜 무슨 짓까지 했냐면, 요 상자별로 광물은 광물끼리, 뭐 음식은 음식끼리 막 넣어놓고 글자 써놓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무튼 정리를 좋아해요. 뭐 조약돌, 자갈, 이름표, 안장 2개, 다이아 18개, 다이아 총 47개, 그리고 이끼낀돌. 요거 디자인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쓸 때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금 녹이고 철 녹이고 이렇게 녹이고. 아,
오늘 리드 많이 받네요. 알 한번 까볼까요? 요 달걀을 까면 확률적으로 닭이 나오거든요. 한번 까봅시다. 어? 바로 나왔어요. 두 마리. 어? 세 마리. 아, 꼈다. 에이, 랩 때문에 껴 죽었네요. 에이, 아깝다. 그러면 여기 뭐야, 울타리를 좀 확장해서 바닥에다 깝시다, 바닥에. 아, 괜히 벽에 던졌다가 껴 죽었네요. 또 까먹었네요. 허허, 뭐더라. 막대기 양쪽에 가운데 나무가 맞을 거예요, 아마. 아니네요. 이건 문이죠. 어? 설마 울타리 이렇게 6개였나? 너 아니고? 허허, 뭘까요? 뭘까요? 뭐였을까요? 뭐야, 됐네? 됐네요. 저기 뭐야, 울타리 문이랑은 반대네요. 이렇게 하고 문 하나 해줍시다. 닭 이제 한 마리 늘었으니까 확장을. 이렇게 해줍시다. 여기를 캐고, 여기 울타리 문 하나 하고, 좋은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저 울타리 문 들어갔다 나올 때, 괜히 닭들 나오면은 신경 쓰이니까, 이중으로 만듭시다. 그러니까, 네. 문을 여기를 뚫지 말고. 여기에다가 문을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이중으로. 여기는 저만 다니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다 닭을 키우고. 장을 넓힙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알 먹기가 쉽죠? 쟤들 안 따라오게. 네, 못 따라오죠. 좋네요. 알을 한번 까봅시다. 요세 개에서 하나 나오겠죠? 아까 죽은 친구가 좀 아쉽네요.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맞다. 저 씨앗을 좀 빼서 씨앗을 좀 빼서 호박 자랐네요. 씨앗을 좀 빼가지고 저기 그 닭장 옆에다가 지금 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호박 보니까 다 됐네요. 요것도 다 잘한 거죠, 이게? 네. 당근.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심고. 이제 뭐, 요런데, 당근 좀 심읍시다. 여기 가운데를 당근으로 합시다. 이렇게 두칸 정도. 2개밖에 없었네. 이렇게 하고. 호박은 저기 뭐야?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인 재고 랜턴으로 만들고 여기에 뭐 닭장에 박아줍시다. 애들 좀 밝게 하고 어떻게 할까요? 재고 랜턴을? 아, 벽에는 안 박히네요. 이렇게 꼭 바닥이 여기도 안 되네. 오, 그새 안 나왔고 안 나왔네요. 아, 재고 랜턴은 바닥이 있어야 놔지나 봐요. 이런 데도 당연히 안 박히겠죠. 어허, 몰랐던 사실이네요, 또. 그러면 별로 볼 데가 없네요. 요게 재고 랜턴이 되게 좋은데, 요게 횃불 대용 역할도 하거든요. 쓸 데가 없네요. 그러면 아무튼 아까 하려던 거 합시다. 여기 나무로 요 상자 만들어서 여기 닭장 옆에다가 씨앗을 조금 넣어놓고 쟤들이 이제 실수로 밖으로 나오면 요거를 꼬셔서 안으로 들어오게 합시다. 그리고 애들 교배가 좀 얘네 애기라 안 되네요. 철컹철컹. 아, 아닙니다. 빛은 뭐죠? 뭐지? 뭐 성장한다는 뜻인가? 아무튼 쟤 어른 되면 교배도 합시다. 시야 많이 썼네. 우클릭 한 만큼 들어가나 보죠. 이 농사 짓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겼네요. 씨앗 때문에. 그러면 아 맞다 이름까지 지어보고 급시다 오늘. 그리고 이름을 한번 얘 어른의 이름 한번 지어봅시다. 안 되네요. 아안 되네요. 아 괜히 긴장했네요. 아직 닭 이름 생각 안 해봤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딩군이었고요. 딩군의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겸 적응기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오늘 마지막 인사인데 말이 꼬이네요. 이 영상 좋아요, 뭐 구독하기,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브에 요 마인크래프트 말고 다른 게임들도 제가 자꾸 종종 올리니까 그것들도 봐주시고 역시나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지금까지 딩군이었고 감사합니다.